좋아요 눌러주세요. 미국 스탠포드 교수가 말하는 최악의 아침 루틴. 최악의 모닝 루틴은 뭐가 있을까요? 하루를 실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요. 일어나서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세요. 커튼을 친 상태로요.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세요. 이거 나 지금 되게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루를 맨날 실패할 수 있는 거였어? 저 실패 고수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몸을 일으켜 세운 상태여야 뇌 청반이라는 곳을 자극해서 정신 차리기 쉽다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뭐 일어나야 정신 차려지는 건 뭐 연구가 아니라도 다 알긴 아는 내용이죠. 누워있는 상태에선 잠이 잘 안 깨는 겁니다. 뭐 당연한 말이긴 해. 누워있으면 잠이 안 깬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이불 속에 있으면서 충분한 빛을 쬐지 못하는 거죠. 그냥 대충 실내등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쬐는 겁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거기에 잠에서 깨려고 커피를 너무 일찍 마시죠. 나 커피는 안 마셔. 근데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민기적거리는 시간이 되게 행복하지 않나요? 그렇게 막 바쁜 일 없으면 좀 민기적거려도 되지 않을까? 뭐 바쁜 일 있는데도 그렇게 민기적거리면 혼나야겠지만 그냥 뭐 주말이라든지 늦게 일어나도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또 그거에 너무 이제 녹아내려가지고 바쁜 일 있는데도 막 못 가게 되는 상태가 되면 곤란하니까 열심히 벌떡 일어나가지고 햇빛도 쬐고 해야 되나봐요. 이런 것들이 빌드업 돼서 주의력 결핍장애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획이나 의도적인 루틴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아침을 보내버리면 그게 최악의 모닝 루틴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나 최악으로 30년간 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루틴 있던 적 군인 시절일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닌텐도 스위치 역대급 정보. 스위치2는 전기로 구동됩니다. 음흠. 정말 역대급이네요. 아! 자, 저는 슬가요. 나는 빠져버렸어. 오랫동안 죽고 전 넘쳐 끊기는 나를. 무섭다. 이거 애기들 울겠는데? 이거 진짜 애기들 울겠는데? 이거는 저기 티니핑에서 고소 들어올 수도? 야, 너무 무서운데? 나 아는 사람 강다니엘 닮은 이모가 다시 보게 되는 게 다시 그때처럼 안 닮게 엄마 보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임? 엄마도 2탄. 이거에 시리즈가 있어? 아니 남친 말고 내가 잘못한 거임? 내가 감기 때문에 아프다고 해서 남친이 죽 시켜준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응 알겠어 하고 배달의 민족 키고 기다렸는데 치킨이 왔어.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보너스 카드 같은 걸로 시킨 거래. 무랑 김치찜 비슷한 거 왔는데 그럼 리뷰 혜택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김치찜 온 거래. 근데 그럴 거면 내가 보너스 포인트로 콜라 시키고 현장 결제하지. 죽은 어차피 도움 안 되고 치킨 무랑 양념 소스가 포인트인 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나 인친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냥 넘어가라 하는데 이게 맞아? 상식적으로 보너스 카드 이런 거 썼으면 콜라 같은 거 사와야지. 뭔 소리지? 초반에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죽을 시켜준다 그랬는데 치킨이 왔어. 어? 보너스 카드가 뭐예요? 배민의 보너스 카드 이런 게 있어? 뭐 여기서부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죽을 시켜준대 남친이. 오케이 알았어. 배달의 민족을 키고 기다리는 건 왜 배달의 민족을 키고 기다린 거지? 남친이 시켜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본인은 배달의 민족 그냥 이거는 그냥 아이쇼핑 한 건가? 일단은 어려운 개념이 보너스 카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직장에서 보너스를 넣어준 계좌 그런 카드인가? 이거 해석하려고 할수록 내가 멍청이가 된 기분이 들어요. 어려운데? 이거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강다니엘 이거보다는 쉬운 것 같은데? 일단 초반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네? 아프다고 해서 남친이 죽 시켜준다고 해서 알겠어 했어. 여기까지 그냥 완벽하게 이해돼. 하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어. 그리고 배달의 민족 키고 기다렸다는 부분 살짝 이해가 안 돼요.
남친이 시켜준다 그랬는데 본인은 왜 배민을 왜 켜야 되지? 근데 뭐 그냥 아이쇼핑 한다 생각하고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갑자기 치킨이 왔어. 어? 죽을 시켜준다는데 왜 치킨이 왔지?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뭐야? 왜 치킨이 왔어? 물어보니까 보너스 카드 같은 걸로 시킨 거래. 여기서 또 어려워져요. 보너스 카드가 뭐지? 어쨌든 뭐 보너스 카드로 시켜줬대. 근데 무랑 김치찜 비슷한 게 왔대.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어려워져요. 무가 그 치킨 무를 말하는 건가? 그리고 김치찜이 왔는데 리뷰 혜택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김치찜이 온 거래. 치킨집에서 리뷰 이벤트로 김치찜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밑에 더 내려봐요. 밑에 더 있어요? 나는 이거는 명문이라 가지고 코로나19 사람들이 그냥 신종 확보 외워놓고 없는 있네. 점은 분석이 있네. 감기에 걸렸다. 남자친구가 치킨을 시켜줬다. 구성 치킨무 김치찜 콜라 없음. 치킨은 보너스 카드로 시킨 거고 김치찜은 리뷰 이벤트로 받은 거다. 대충 이거 맞으면 뭔 소리냐? 이 사람이 되게 정리를 잘해줬네. 인신들도 아니 왜못 알아들음? 보너스 카드에서 혜택이 없었다고. 여기가 더 어려운데? 보너스 카드가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보너스 카드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김치찜 비슷한 게 뭔지. 여기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네요. 보너스 카드에서 혜택이 없었고 주문할 때 김치찜 설명 없었다고.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do you mean? 보너스 카드에서 혜택이 없는 게 무슨 소리야 그게 도대체? 보너스 카드에 잔액 얼마 없었다고. 근데 김치찜 이런 걸 받으니까 리뷰 이벤트 이런 건 가게 쪽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이거 혹시 바거스킨가요? 아우 이제 설명 안 해. 아니 무슨 소리야?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어지러운데? 이거 상대방. 보너스 카드에 잔액, 그러니까 체크 카드를 말하는 거야? 근데 김치찜 이런 걸 받으니까 리뷰 이벤트 이런 건 가게 쪽으로. 왔다, 뭐, 뭔 소리야? 보너스 카드에 이심이 들어갔으면 보너스 카드가 몰랐지. 지역 화폐 이런 거 말하는 건가? 무진장 들어오니까 난 이게 단무지 서비스인지 콜라인지 배순이 좀 모르고 패고 싶은 나쁜 기분인가요? 애초에 죽을 주문해 주세요. 시켜주던가. 주문하신 분이 아씨. 다들 떨리고 있어요. 짜증나. 뭔 소리야? 보너스 카드에 힘이 들어간 게. 그냥 컨셉 중이고 관심 받아서 더킹밖에 적는 거 같음. 그냥 컨셉인 건가? 아니, 그렇다기엔 또 너무 어려운데? 야, 이거는 진짜 그냥 컨셉 글인가? 그냥 이거 글쓴 사람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히히히 오늘 한번 머리 좀 아파봐라 히히 이러고 있는 건가? 근데 너무 열받는다. 무슨 상황인지 너무 알고 싶어. 어떡하죠? 일단은 보너스 카드의 정체 설명을 들었는데 더 모르겠어요. 그리고 카드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카드에 힘이 들어간다는 게 특혜야? 근데 컨셉이라고 치고는 문장 속에 그니까 문장이 없는 것 이게 같다. 대체 정체가 컨셉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의 수능. 컨셉으로 이상하게 한다 쳐도 그 논리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컨셉이구나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광기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야. 약간 지하철 광인 영상 같은 거 보면 도저히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잘안 되잖아 그런 것들. 약간 그게 느껴지거든요. 저 강다니엘 저것도 그렇고 이게 뭐가 실제 일어난 사건인 것 같긴 해내 생각에. 그래서 코난 어쨌든 추리를 할수 이번에 있을 것 치킨은 같아. 콜라도 마셔줘야 하는데 남친이 김치찜 받아와서 짜증난다는 거지? 카드로 시켜서 김치찜 받을 바에야 그냥 현금으로 시켜서 리뷰 이벤트 콜라나 받는 게 좋았다고? 일단 그런 분위기 맞는 것 같아. 일단 김치찜 같은 음식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치킨집에서 주는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콜라를 줬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남친은 의문인 게 아파가지고 죽을 시켜준다 그랬는데 왜 치킨이랑 김치찜을 들고 왔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 차원 세계에서 일어난 일 맞아? 어디 다른 평행우주 사건이 잘못 흘러들어온 거 아닐까? 이게 진짜 아니 글을 못 쓰는 거야 아니면 진짜 뭔가 사고 회로가 독특한 거야. 아무튼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남친에 대한 어떤 불만글이야 불만글. 이거 근데 대학생들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애탄가 그거잖아. 아이디를 이걸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왜 사? 자기 학교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분탕 치려고 사는 거야? 근데 저 보너스 카드는 대체 그냥 열이 많이 나나 보다 하죠. 홍이하면 문장이 이상해질 맞아. 테니까.
감기 때문에 많이 아픈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더 이상 생각하면은 머리가 나빠져요, 여러분. 어떤 생각들은 우리의 머리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안 친해도 뜨개 선물합니다. 와, 안 친하지 않아도 뜨개질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뜨개질을 좋아해서? 한 사람한테 10개 넘게 준 경우가 있어요? 그분은 뜨개로 이렇게 풀착장하고 나올 수도 있겠네? 과도하게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고, 이성의 경우엔 제가 호감이 있어서 선물했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기도 해서 난감한 경우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뜨개질을 해서 선물로 준다는 게 되게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직접 손으로 뜬 거잖아. 어렸을 때 막 학종이 접는 그런 감성으로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이런 오해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 한정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와, 뭐 단기 알바, 조별과제 이런 사람한테도 뜨개질을 해준다고요? 머신인가? 주무시면서 이렇게 자면서 막 자동으로 막 생성해내나? 이러면 자꾸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치만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네. 이 선물이 수단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목적이야. 근데 받은 사람은 이제, 야, 이렇게 날 생각해 준다고? 너무 고맙다, 이 사람이랑 잘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건 또 싫으시대. 희한하네요. 어쨌든 저에게 새로운 인간관계는 저의 뜨개 작품을 치울 수 있는 선물이 아니잖아 이건. 오셔놓고 이거 세랑이 이거 잔인하거든. 그러니까 잔인하다. 아, 이거 좀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근데 선물이 아니야. 그냥 뭐랄까, 과시 혹은 처분 뭔가 이런 느낌. 그죠? 선물은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 물건으로 내가 표현을 해야겠다. 이게 선물이라서 받는 입장에서는 이 물건만큼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진짜 하나의 자기 새끼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누군가에게서 잘 입양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야? 진짜 사람이 이제 약간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그 옷걸이, 어? 옷걸이 지나간다. 저기다가 이거 딱 걸면 괜찮겠지? 막 이러면서 옷걸이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주세요. 어떻게 전달을 드려야 할지 줄 생각이야. 아, 무련하면 이런 거 하면 되겠네. 아, 근데 이제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게, 아예 그러면 판매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이러면은 이제 본인도 좋고 이제 사가는 사람도 더 좋을 수도 있고, 뜨개용품 이런 거 확실히 수요가 있으니까 판매 괜찮다. 그러긴 한다. 따뜻한 선물 차가운 마음. 그러게, 뜨개질이라는 게 난 뜨개질 일도 할 줄 모르는데 보통은 잘 못하... 저도 뭐 아예 할 줄 몰라요. 어떤 원리로 그게 떠지는 건지도 모르겠어.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쑤시는 거 아니야? 막대기를 이렇게 쑤시는데 어떻게 막 목도리가 생기고 막 장갑이 생기고 하는 건지 그 원리를 상상이 안 돼요. 약간 비행기 날아가는 것보다 더 이해 안 돼. 나만 아는 명곡 딱 하나만 추천한다면? 내중십의 콧구멍이요. 자,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야, 이게 없어? 야, 씨. 군대 간 친구랑 전화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근데 그냥 들어주는 거 말고 할 게 없는 거 같아. 그때 뽀님 저기 갔다 오니까 뽀님이 막 팬점들한테 막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전 이해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입대했을 때 전화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평소에는. 근데 입대할 때 그 알고 있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다 수첩에다가 다 적어가가지고 다 전화했어. 다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자네 왔는데 오늘 뭐 토요일이라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중얼중얼 했는데, 그때 이제 받아줬던 친구들 뭐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걔네도.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들어주기만 해도 고맙지. 여친 남친한테 선바 유튜브 추천하지 마세요. 그러다 결국 헤어지고 선바 유튜브만 남아서 선바 유튜브 댓글에 X가 댓글 쓴 거 볼 때마다 괜히 머쓱해지고. 휴, 선바 팬카페가 익명이라 다행이다. 아이디 보였으면 X가 내가 쓴 글 알아볼까 조마조마하면서 글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을 텐데 같은 생각하게 됩니다. 절대 내 얘기 아님. 여기서 서로 댓글 보면서 아련해하지 마, 내 유튜브 채널에서. 어? 서로 아련할 건 뭐 서로 뭐 인스타를 보던지 뭐 그래야지. 어? 내 유튜브 댓글 보고 막,
아, 지금도 자연스럽게 보고 있니? 오늘 영상 재미없다, 그지? 아, 이럴 때 너랑 같이 씹는 맛이 재밌었는데. 그립다, 잘 지내니? 최애 겨울 간식. 붕어빵. 호떡. 아, 호빵. 군고구마. 군밤. 계란빵. 어묵. 야, 라인업이 쟁쟁한데요. 일단 제일 약한 애부터 빼볼까? 일단 계란빵 빼자. 요거는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저 살면서 많이 몇 번 본 적이 없어. 일단 계란빵 빼. 계란빵 빼고 그 다음 뺄 거는 이제 여기서 약간 돌멩이가 저한테 날아올 수도 있는데 호빵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호빵은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호빵은 이 팥 있죠? 이게 막 그지같이 딱딱하고 막 퍽퍽한 그런 호빵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열받아요. 그래서 호빵 빼야 된다 생각합니다. 호빵 빼고 그러면 이제 호떡, 붕어빵, 군고구마, 군밤, 어묵 남죠? 어묵도 빼! 왜냐? 이거는 사계절 다 맛있어요. 겨울에만 먹는 건 아니야. 어묵 국물이면 이제 겨울 버프가 막 올라오는데 여름이라고 막 어묵이 맛없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여름에도 막 떡볶이 먹고 어묵 먹고 하니까 어묵도 빼. 그냥 이건 붕어빵인가? 군고구마랑 군밤은 까야 되잖아요. 근데 겨울에 이렇게 밖에서 사먹는다 쳤을 때 까면은 손이 시려워. 그래서 좀 불편해. 결국 승자는 난 붕어빵인 것 같아. 붕어빵은 사서 그냥 바로 그냥 먹으면 돼. 호떡은 그게 있어요. 그 꿀이 질질 새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묻는 거 뭔지 알아요? 꿀이 이렇게 질질 새. 그래가지고 그게 좀 불쾌하고 그래서 붕어빵인 것 같다. 그리고 붕어빵은 팥붕입니다. 슈붕? No, no. 그냥 치워버려야 돼. 팥붕이란 말도 사실 이상한 거야. 붕어빵엔 그냥 원래 팥이 들어가 있는 거고 슈붕이 돌연변이인 거지. 붕어빵이 팥이 들어있다는 의미가 이미 있기 때문에 괜히 그 슈붕 친구들의 어떤 선동 작전에 걸려들어가지고 막 팥붕이니 슈붕이니 막 이렇게 양당체제로 갈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선 안 된다고. 그치, 붕어빵 1등이네. 슈붕은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한 형태입니다. 그쵸,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해가지고 잘 안 팔리지. 항상 거기 매대에서 생존해 있죠. 그 철판 위에서 아 오늘도 살았다 하하하 하하 이 더러운 팥붕놈들 팥붕 다 죽고 나 혼자 살아있다 하하하 이러고 살아있죠. 진화한 종 맞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 했습니다. 해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전 내년에 서른입니다. 인형과 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츄핑 컴팩트가 있는 겁니다. 하츄핑 광팬은 아니지만 귀엽잖아요? 하나 덥석 집어서 계산대로 가져갔는데 문제는 여기부터였습니다. 인자한 인상의 사장님께서 어머 요즘 애기들이 이거 좋아하던데 동생 줄 건가 봐요? 제 거라고 말해야 했는데 그래야 했는데 너무 순진무구한 얼굴로 물어오시는 사장님의 동생을 생각해서 장난감 사다주는 언니라는 기대에 찬 눈빛을 보는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아 네 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그래 그래 몇 살이에요? 라고 물으셨고 전 물론 동생이 있긴 합니다. 근데 남동생이에요. 얘도 20대 후반이에요. 하츄핑? 모르겠고 술 주시오 할 녀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생을 10년이나 회춘시켰고 아 10살이에요 라는 거짓말하고 맙니다. 그날이 있고 며칠 뒤 사장님께서는 제 투명 동생의 반응과 근황을 간혹 물어오셨고 저는 매번 그 기대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사장님께서 하츄핑 왕구에 주문을 더 넣었다고 저에게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큰 걸로 넣으셨다며 그치만 부담은 갖지 말라며 존나게 부담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흘러 어제쯤 그 왕구들이 입고되었고 따란 야 편의점에 이렇게 큰 게 본격적인 장난감이 들어온다고? 저 거대한 걸 어떻게 사요. 제 방 좁아서 둘 것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이곳인데 담배 사기 딱 좋은 곳인데 편의점에 갈 때마다 저 하츄핑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만 같아 부담스러워요. 옛날에 학교에서 종종 가운을 써내라고 했을 때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이 가운, 이 순돌림 때문에 아버지가 만든 가운 아닐까? 이게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 아니야? 저기 뜨개 순돌님한테 집단 인형처럼 동생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장님한테 그 인형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거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예요 바로. 막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아 그 오히려 이제 아 네 이해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슬기롭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그 동생입니다. 아, 저게 바로 그 하츄핑인가. 아,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아, 저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장님이 납득을 하고 아, 이제 하츄핑은 들여놓지 말아야겠네요. 이렇게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슬기로운 게 아니라 슬기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지하게 충고를 하자면 그냥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사장님이 막 동생 막 이러면은 누구세요? 뭐야? 왜 강매를 권유하세요? 안 사요? 아 짜증나네? 아씨! 아 열받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발로 차고 나오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막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러면 되겠다. 동생이 이제 하츄핑 싫어한다고. 동생 사실 다시 뽀로로 좋아하게 됐다고 취향을 바꾼 걸로 하면 되겠다. 당신에겐 한 번 누를 때마다 천만 원이 입금되는 마법의 버튼이 있습니다. 누를 때마다 전 세계 랜덤으로 100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랜덤이기 때문에 당신의 지인이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될 확률은 낮겠죠. 누르는 횟수 제한 없고 100명의 목숨이 희생되더라도 당신의 지신들은 아무도 모르고 이슈화되지도 않습니다. 오토바우스 나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거 미니 타노스네. 한번 이렇게 핑거스는 할 때마다 100명씩 죽어나가는 거니까 나도 걸릴 확률이 있잖아. 동전 끼움?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L이 차잖아요. 지금 누군가 대량 살상을 저지르고 있다. 이거 누르면 안 되지. 이거는 지인이 걸릴 확률도 있어. 14분밖에 안 되잖아. 그니까 너무 싸. 그리고 이게 너무 싸요. 너무 싸기 때문에 L한테 잡힐 위험을 감수하고 이걸 누른다? 옳지 않아요. 10번? 10번 누르면 10조면요? 그러여도 이제 잡힌다. 왜냐면 갑자기 10조가 생겨버리면 10억이면? 막 포브스 이런데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 그럼 갑자기 10조가 생긴 사람 이게 뭐지? 해서 L이 또 찾아내요. 지금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생긴 의문사에 대한 범인을 찾은 것 같다. 한국에 있는 지지직 스트리머인 것 같다. 바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안돼 안 누른다.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딱 10번만 누르겠습니다. 10번이면 1000명을 죽이겠다고? 야 무서운데? 1000명이면은 대충 한 사람이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지인 다 죽는다 생각하면 돼. 그냥 한 번이라도 얼굴 마주친 막 친척의 친척 같은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죽는다 생각하면 돼. 무섭지 않나요? 저 버튼으로 전 세계를 협박하면 돈도 없고 사람도 안 죽고 이거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 협박을 안 당할 것 같은데. 근데 누구한테 협박할 거예요? 길에서 약간 팻말 들고 막 종로역 같은 데 나가가지고 내가 이거 누르면 니네 죽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상이 좀 힘들잖아. 그래도 안 누른다가 많긴 하네요. 여러 번 연타한다. 개무섭네 그냥.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10월 2일 오후 4시경 전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선박 팬카페 이용자분들 중 누구도 피해받지 않았습니다. 송구스럽지만 피해자분들에게 경청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지? 선반님 앞으로는 주의하세요. 저요? 제가요? 집사야 날 위해 이불을 깔아준 거야? 귀여워.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자고 있어? 고양이 강아지들 이렇게 하는 듯이 귀엽지? 충고나라 재밌어서 좋은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가요? 충고나라 결과 한번 봐볼까요? 싫다 영원히 없어져라 꽤 많네. 좋다와 이제 여기도 이제 사실상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꽤 많은 편이긴 하다. 근데 충고나라가 있으면 전 좋은 점이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충고나라 아니면 좀 나는 참고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아 재밌다. 그래서 난 재밌는데.
아 이런 게 사는 거구나. 뉴스 대신 충고나. 그죠? 저는 뉴스 안 보고 충고나라로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기 때문에 나의 소통 창구야. 나의 창문이야. 유튜브 댓글 너무 의식해요. 유튜브에서 막 댓글 내다 이상한 사람한테 댓글로 시비 털리면 막 심장이 쿵쾅거리기도 하고 화도 나고 초조해지기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하게 되는데 이런 제게 충고 부탁드려요. 아 이러면은 악플 다는 애들이 세상에 제일 좋아해. 내가 또 이 녀석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금 이거 들으면서 막 춤추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거 딱 보고 야 성공했다 우후 아싸 이러 그냥 무시하면은 이제 상대방을 오히려 초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딱 봐도 개소리인 것 같으면 에휴 개소리 하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초조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저 같은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됩니다. 댓글 알림을 꺼놨어요. 내할 말만 하고 대댓글 안 봄. 그것도 되게 열받아. 항상 보면은 누가 뭐라고 딱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 딱 논란에 한마디 딱 해. 그럼 밑에 막 드르륵 달리던데 그 사람은 안 와. 나머지 사람들 막 열받아가지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말이 되냐 막 이렇게 막 붙어있는데 그 사람은 오지 않아. 그래서 댓글에 너무 연연하면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이제 또 댓글 보는 게 어떤 삶의 일부분이라 안 볼 수 없지만 그거를 보고 이제 참고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그거에 너무 목숨을 걸고 이러면 글이라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글이라는 게 진실을 담고 있기가 좀 힘들어서 여러 가지 딴 거에 막 휘둘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이렇게 막 마음이 안 좋아질 정도면은 그냥 치워버린 게 나아. 애플워치를 위해 대출? 야 이거 어떻게 안 눌러봐. 대출을 한다고요? 애플워치 살라고? No. 절대 No. 이것은 절대 No. 절대 No. 사지 마! 갚을 능력 충분히 NO!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마인드야. 그 능력이 있으면 능력으로 사면 되지. 돈으로 갚을 능력으로 벌어서 사면 되지. 지금 이상해요. 그죠? 자기 말에 모순이 있죠? 왜 이게 진짜 완전 위험한 마인드. 그 따서 갚으면 돼. 완전 그 도박꾼 마인드 되게 위험해 보여.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에 아니 뭐 저렇게까지 오바해 하겠지만 그 제3자의 시선으로는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볼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어서 막 뭐 카카오 비상금 대출 막 이런 거 받아 산다? No. 그 대출 이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너무 손해지. 그냥 자기가 능력 있으면 사서 하는 게 맞지. 하고. 개척을 위해 대출. 아, 안 되죠. 그것도 개척하려고 대출한 사람이 어딨어. 그거는 그거 아니 되지. 돈은 있지만 한 번에 몇십만 원 내기 싫은 심리? 나눠서 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그래도 잠깐 이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고 돌아오셨네요. 오늘 유튜브보다 너무 퀵 받아서 벽에 구멍 뚫었어요. 선반님 물 드럽게 마시는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혈압 올라가는데 가면 갈수록 약이 올라 화딱 지나서 벽을 치니까 벽에 구멍이 뚫렸어요. 이렇게 퀵 받게 하는 방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킹 받는 만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한 번밖에 못 누르니까 너무 심하게 킹 받으면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선바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 찾아서 좋아요 다 눌러주세요. 그럼 됐죠? 화가 풀리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바님 좀 쌉소리를 잘하고 싶어요. 나 쌉소리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선반쯤 쌉소리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얼탱이 없는 웃음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난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닌데? 저는 항상 그 Words of Wisdom 지혜의 소리를 여러분들께 전달해주는 약간 그런 선지자 같은 느낌? 뭔지 알죠? 이제 받아 적으시면은 성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지 뭐 웃기려고 뭐 내가 코미디언도 아니고 무슨 스탠딩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 제 방송 보고 100억 부자가 200명이에요. 보여주는 거 착하시네요. 아니 쌉소리가 아니라니까? 100억 부자가 200명이에요. 200명. 교수님이 직접 시연 중. 쌉소리 아니라니까. 쌉소리 있으면서 왜 부정하지?